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죠. 코스닥 기준으로 해갖고, 마이너스 3.3% 정도가 밀렸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래쪽에 지지를 해야 되는 요 라인 구간을 이탈을 했다라는 게 좀, 어, 위험했죠. 네, 이런 흐름에서, 아, 휴마시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휴마시스는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코로나 재확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큰 그림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7,000원이라든지 21선과 61선 그 다음에 2만원 요 라인 구간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늘의 음봉이 그렇게 막 겁을 먹거나 그럴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주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수에 의해서 연동된 하락이다라고 보면은 뭐 여기 라인을 지켜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일본도 하루에 뭐 18만 명 감염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6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오고 이번 주만 해도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이 40%가 급증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저번에도 계속해서 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단키트라는 이슈만으로 코로나라는 이슈만으로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상승률 이런 거는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상승률 같은 것들을 지금 이거가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경영권 문제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볼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탈을 한다 그럴 때에는 좀 보내 줘야 되겠죠 애초에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을 이탈했던 이음봉에서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16,000원까지 가지고 갔다가, 여기 라인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래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 나올 때, 이 언저리 근처라든지 2만원과 2만, 2만 천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어 조금, 편안하게 좀 지켜볼 것 같고, 아직도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 조급하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지켜보죠. 예, 우리나라, 일본, 코, 중국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 키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작은 박스권의 상단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고요. 아, 지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은봉이 좀 크게 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어, 요 종목도 밀렸다가 다시 2만원에서 2만, 2만 천원 언저리 까지는 움직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살짝 해보고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요 17,000원이라든지 요기 라인 구간의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해 갖고 몸을 가볍게 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 경제 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돋보기를 눌러 주시고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허브 경제 TV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채널 추가가 될 겁니다. 혹시 이게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채널 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갖고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흐름 체크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널 추가하셔서 이 정보들 그대로 가져가라. 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 신청하시는 것도 채널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 남겨 놓으시면 어려운 시장 포기하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매매 같이 하면 됩니다. 수익은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챙겨가면 되겠고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또 크리스마스죠?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